안녕하십니까? 오늘 어제 제가 그이 티티카카 플라이트 P9HD 미니벨로를 어제 그 박스를 뜯고서 퇴근하면서 한번 타고 왔고, 저녁 때 영상을 한번 찍었고, 또 오늘 오후에 한번 이거를 타면서 느낀 점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가지고 지금 그때는 좀 마무리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전거 이렇게 끝 마무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기술력이 좋아지고, 또 뭐 외국 그 뭐 다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뭐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지 요즘은 도장도 상당히 깔끔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용접한 비드면도 아주 일정하게 이렇게 이제 용접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뢰성이 가고, 그리고 진짜 끝마무리가 너무 좋아요. 티틸카카 요거는 이제 전체 프레임이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여기 보통 이제 그 프레임이 알루미늄이면 요 포크는 스틸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타고 있는 게 지금 요 자전거하고 위미 바이크 모델 8, 그 모델을 두 개를 타고 있는데, 그것도 전체가 다 포크까지 알루미늄인데, 얘도 지금 포크도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 미니벨로에서 뭐 디스크 브레이크 굳이 필요 있겠나 생각해서 저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손으로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제가 위미 바이크도 림 브레이크 있는 것도 상관없이 제가 그걸 샀거든요. 근데 그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는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안 사고 있다가, 여기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돼 있다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일단 뭐 림이 지저분해진다는 그런 단점은 여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가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천으로 제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림이 손상되지 않아서 좋고, 유압 시계에서 더 좋고, 그리고 여기 지금 페달이 지금 순정 페달인데, 보기엔 약하게 생겼는데 쓰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도 약간 바뀌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쪽 부분이. 그리고 여기 이제 2024년형이 여기 좀 약간 넓어졌다는 거. 이 부분이. 그리고 이 허브가, 여기 실드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허브. 구름성이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라쳇 소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그 MTB 자전거, 그 메리다 카본 XT 보다도 라쳇 소리가 더 이뻐요, 이게. 그리고 순정 안장인데 약간 푹신푹신해서 이렇게 단거리 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뭐 한 50km 이상 탄다 그럴 때는 약간 엉덩이가 베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힘 전달을 얘가 좀 손상을, 그러니까 제가 페달링하는 그 힘을 얘가 약간 잡아먹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레이포드 이거 핸들 스템백 한강 스템백을 약간 모디파이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쓸만합니다. 그리고 핸들바는 에르곤 핸들바 오리지널,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미니벨로 타시는 분들 요 핸들로 바꾸는 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타고 가면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어를 고단기어로 한번 놓고 달려보겠습니다.
근데 이니바이크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게 타이어가 두께가 좀 넓다 보니까 접지력이 접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앞으로 쭉쭉 나간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어요. 힘이 좀 드네요. 우와. 역시 이 타이어는 스피드를 요구하는 타이어가 아니고 그냥 약간 비포장도 괜찮고 노면이 좀 불규칙한 노면을 달릴 때 충격을 좀 받아내면서 가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 가지고는 뭐 속도를 낸다든가 뭐 이러면은 라이딩이 좀 힘들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냥 한 15km, 20km 내외에서 그냥 천천히 운동한다는 식으로 달리거나 이 자전거를 타고 주위를 감상한다든가 이럴 때는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트가 좀 낮은 것 같은데 한번 조절을 한번 시트를 좀 빼보겠습니다. 여기에 시트 여기 높이 조절을 쉽게 하라고 여기 눈금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지저분해 보이네요. 저 눈금 보고 누가 조절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대충 뺐다가 맞으면 약간 살짝 내리든가 올리든가 이렇게 감으로 하는 거지 저 숫자를 갖다가 기억해놓고 그 숫자에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시트를 좀 빼니까 다리가 힘을 좀 더 줄 수 있네요. 저는 이 타이어로 좀 타다가 한 1년 이상 타다가 나중에 뭐 얇은 걸로 바꾸든가 그럴 생각이지 지금 당장 뭐 이 타이어를 바꾸고 싶은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날쌍한 뭐 슈발베 원 같은 타이어도 나름 좋지만은 이렇게 약간 좀 투박스러운 타이어도 나름 보기 좋네요. 스피드를 요할 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탈 때 따라가기 힘들면 안 되니까 잘 달릴 수 있는 위미 바이크 모델 8을 타고 가고 혼자 이렇게 즐길 때는 플라이트 P9HD를 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탄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뭐 잡소리가 벌써부터 난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전혀 다른 소리 안 나고요. 잘 나갑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여기 왕십리 자전거 도로에 나와서 라이딩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위미바이크 모델 8을 자꾸 예를 들어서 좀 뭐한데요?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가 위미다 보니까 이 자전거랑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프레임의 지오메트리는 크게 뭐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 이 프레임이 다운에서 파생 때 나온 이러한 형태의 프레임, 같은 형태의 프레임과 아니면 턴에서 나온 약간 활처럼 휘어 있는 유선형의 프레임 두 종류가 있고, 지금 크게 나눌 두 종류인데, 미니바이크 모델 8 프레임도 이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약간 뭐 볼펜에 미미는 약간 얄쌍한 느낌의 프레임이고, 또 미미에서 나오는 그 프레임이 메디슨 피콜로 프레임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보기에 눈에 확 들어오는 얄쌍한 모습이고, 얘는 그냥 군용 차량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좀 견고하게 보이고 남성미가 넘치는 그러한 프레임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미바이크나 이거나 뭐 지오메트리 큰 차이가 없는 거면은 타이어 차이가 승차감이라든가 속도감 느끼고 안 느끼고 하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미바이크는 슈발베 모델 1 거의 공기압을 95에서 한 100 정도 넣는 고압 타이어를 썼기 때문에 바닥면에 마찰 개수가 이거보다 작아요. 그래서 약간 자전거가 땅에 쫙 붙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 떠서 가볍게 나간다는 느낌이 나고, 지금 바람이 너무 오네요. 제가 전망대까지는 어떻게든 가보겠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접지면이 넓다 보니까 장거리 할 때는 타이어를 바꿔간다든가 이래야지, 혼자 타고 갈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갈 경우에는 따라가기 힘들 거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타이어 차이가 이 승차감이라든가 속도감 차이가 엄청납니다. 충격에 대한 그 데미지를 덜 받는 것 같습니다. 퉁퉁퉁 튄다든가 이런 느낌이 없고, 그냥 승차감이 이제 약간 충격을 받아내는 그러한 느낌을 저쪽에 독서호가 보이고요, 예봉산이 보이고, 그리고 갑산 보이고, 저기 하남시 강동대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물결이 좀 일렁입니다. 오늘 사람들 많이 나왔네요.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아이, 싸라. 티티카카라는 자전거 회사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한번 딱 들으면 까먹지 않을 티티카카. 티티카카는 그 호수 이름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거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 볼리비아의 그 4000m 고원 위에 있는 남미의
그 하늘과 맞닿는 동네, 그 지역 4,000m면은 백두산보다 높은 3,773가요? 백두산이? 백두산보다 높은 지대에 있는 호수인데, 거기 볼리비아에 있는 호수 이름 따서 아마 티티카카 호수라고, 그때 티티카카라고 명명을 지은 것 같은데, 그 거칠은 자연 환경 이런 데서 그 오는 강인함을 표현하려는 건지 이름은 하나 멋있습니다. 볼리비아 하면 남미에서 가장 못살 나라인데, 거기 옛날에 과거에 60년대 말에 68년도인가야 69년도인가 그 쿠바 피델 카스트로하고 저기 뭐야 이게 뭐 아 갑자기 그 혁명 양대 두 이인 피델 카스트로하고 체게바라가 그 정부군과 맞서가지고 쿠바의 사회주의 정권을 탄생하고 혁명을 완수했는데, 거기서 그 체게바라는 피델 카스트로하고 같이 거기서 농림부 장관인가요? 그걸 했으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었는데, 그걸 그 장관직을 그만두고 부하들 뭐 몇십 명을 데리고 남미로 넘어가서 남미를 해방하겠다는 그런 혁명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거기서 정글에서 투쟁을 하다가 나중에 볼리비아 정부관한테 발각이 돼서 거기서 혁명을 막을 내린 그런 곳이 바로 볼리비아. 볼리비아 하면 또 그 티티카카호가 떠오르는 그 연상이 되네요. 아니 우유니 사막도 볼리비아에 있지 않나요? 아 이제 바람을 등지고 가니까 좀 낫네요. 일단은 타이어가 크면 내구성이 좋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승차감도 좋아지고. 접지력도 좋아지고. 근데 이제 타이어가 얇으면은 승차감은 좀 통통통통 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은 떨어지지만은 땅에 닿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잘 나가죠. 앞으로 쭉쭉 나가는 직진성이 좋아지고 직진성이 좋아지고. 이 타이어가 넓으면은 주행 안정성이 좋아져. 그리고 제가 키가 174 정도 되는데 이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좀 작다 이런 느낌을 전혀 받질 않고요. 딱 맞습니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타기에 딱 좋은 사이즈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키가 178, 18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거 C포스트를 쫙 빼있는데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 크신 분들은 시트 조절하기가 상당히 난해할 것 같습니다. 부럼통 같은 경우는 그 시트를 시트를 높일 수 있는데 또 긴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티티카가 이런 데는 그런 키 큰 사람을 위한 그런 시트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한 15km에서 18km 정도 달린다 생각하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자전거가 여기다가 어떤 타이어를 다냐 따라서 얘가 거북이가 되느냐 아니면은 토끼가 되느냐. 이 자전거에다가 슈발벨 원을 달았을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자전거의 느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는 두꺼운 1.5 20인치 1.5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 거리 출퇴근용으로는 딱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타기에 요즘은 전기 자전거들을 많이 탑니다. 크롬홀리 로드 가볍게 나갑니다. 뒷트레일러는 9단 변속기인데 이게 아세라가 달려있나요? 투원이 다음에 아세라, 아세라 다음에 아세라인가 뭔가요? 아세라가 아닌 것 같은데 알투스가 달려있네요. 알투스 등급으로 따지면은 그 등급 단계로 따지면은 제일 아랫게 투원이 그 다음에 알투스 아세라 알리비오 데오레 SLX 데오레 XTR 이렇게 MTB 변속기 이런 등급이 나눠지는데 이거는 그래도 최하 등급이 아닌 그 위에 등급이 알투스가 뒷변속기가 달려있고요. 9단 그리고 9단 스프라켓 달려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브레이크 레바를 간속 레바는 알리비오면은 3단계 밑에서 3단계 윗등급입니다. 아세라 알투스 아세라야 투원이 알투스 아세라 알리비오 밑에서 네 번째 상품이에요. 알리비오 다음에 이제 데오레가 장착되는데 이게 브레이크 변속 레버가 상당히 좋은 걸로 달려 있습니다. 이 금액이 한 40만원 후반대였었는데 살 때는 뭐 조립비 뭐 탁 그 배송료 해가지고 52-3만원인가 무이자 5개월 구입했습니다. 자전거로서는 이 타이어도 괜찮습니다. 이 자전거 프레임을 가지고 승차감이 어떻다, 잘 나간다,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여기다 어떤 타이어를 장착하냐에 따라서 이 자전거가 180도로 성격이 달라집니다. 지금 자전거 컬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많이 원래부터 있었던 색깔들은 이제 레드 계통의 컬러가 있는데 요즘 많이 타는 색깔들이 뭐 레이싱 그린 회사마다 표지가 뜰리고 약간 채도가 틀려요. 그래서 뭐 약간 진하게 나오는 그린도 있고 뭐 옅하게 나오는 그린도 있는데 유니바이크의 그린은
클래식 그림, 레이싱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티티카카도 레이싱 그림이라고 해요. 근데 채도가, 티티카카가 채도가 높아가지고, 좀 더 진한 녹색을 보여주고, 회사마다 약간 느낌은 틀립니다. 그 같은 녹색이라도. 자연과 친화적으로 어울리는 색깔이 녹색 같아가지고, 우선 녹색을 구입했습니다. 베이지도 있고, 뭐, 약간 좀 진회색도 있고, 뭐 남성들은 진회색을 많이 탄다고 그러고, 여자들은 베이지나 뭐 레드 계통을 많이 탈 것 같은데, 녹색이 좋습니다. 옛날에, 2018년인가요? 그래, 그, 브롬톤을 처음 탔을 때 제가 산 게, 처음에는, 그 브롬톤 색깔, 그 파란 색깔이 라군 블루였는 걸로 기억납니다. 라군 블루인지, 블루 라군인지 헷갈리는데, 하여튼, 라군 블루. 라군 블루. 그 라군 블루는 이태리 쪽에 어느 바닷가, 바닷물 색이 이렇게 라군 블루라 그래가지고, 휴양지로서 되게 유명한 곳인데, 거기 바닷물 색깔이 블루 라군이라고 해요. 블루 라군. 그래서 블루 라군인데, 브롬톤에서 그때 명명하기를 라군 블루라고 명명된 거가 라군 블루. 블루 라군이 아니고 라군 블루. 그 블루 라군을 타다가 제가 레이싱 그린을 탔습니다. 자전거는 편하게 잘 나옵니다. 속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즐긴다고 했을 때는 여기 20인치 1.5 타이어 켄다 타이어가 최고인데, 제가 이 켄다 타이어 여기 그 타이어 표면에 그려져 있는 이 문양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전선 피복 같이 생겨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켄다면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이어 회사니까 신뢰성으로 타는 겁니다. 나체 소리도 아주 좋아요.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요 에르곤 핸들이 핸들 그립이 아주 좋습니다. 요렇게도 잡을 수 있고 요렇게도 잡을 수 있고, 손바닥에 충격도 좀 흡수하고, 브롬톤이 들어갑니다. 아, 저거는 오리지널 브롬톤이네. 여기 유사 브롬톤은, 그니까 브롬톤하고 유사 브롬톤하고 요즘은 너무 똑같아가지고 구분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브롬톤을 탄 사람은 브롬톤을 알아봅니다. 리어 덱이 장착된 브롬톤은, 뒤에 그 리어 덱이 밑으로 살짝 기울여서 장착되어 있는데, 처음에 나왔던 유사 브롬톤 같은 경우는 리어 덱이 지면하고 수평 덱에 장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저런 형태의 리어 덱은 아니고 약간 삼각형의 알미늄을 이렇게 좀 약간 구부려서 만든 그런 형태의 리어 덱이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브롬톤은 그냥 지금 나오는 그 유사 브롬톤에 비해서 우수한 거는 그냥 오리지널리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브롬톤은 지금 기존에
영국에서 생산되는 브롬턴에 비해서 프레임 재질도 더 좋아졌고 쪼그려서 더 가볍고 그리고 거기서 이게 단점을 개선해서 나오는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유사 브롬턴 가격대가 뭐 60만원, 뭐 80만원, 150만원 뭐 이렇게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150만원짜리 RUH인지 하여튼 그 R자가 들어가는 그 회사 브롬턴인데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그래봤자 150만원이라도 150만원이라도 지금 오리지널 브롬턴의 반값이에요. 그 사양이라든가 이 재질은 브롬턴이 못 따라갑니다. 지금 뭐 오리지널을 따지고 뭐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오리지널 굳이 뭐 그걸 갖다가 뭐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리지널이 더 좋으면 모르겠는데 요즘은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브롬턴 오리지널보다 더 좋은 게 나와요. 뭐 카본 자전거로 유명한 체데크인가요? 체데크에서 나온 거는 카본으로 그다 한 2,300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가볍죠. 변속을 미리 안 해놔가지고 갑자기 언덕이 나오니까 조금 그래서 올라갈 때는 한 단이 더 높아서 그런지 위미 바이크보다 조금 수월하네. 단수 하나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 여기가 한 달 전만 해도 벚꽃으로 퍼드러지게 펴 있었는데 벚꽃은 떨어지고 이제 푸른 잎만 남아있네요.